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료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만들기. 과연 허접한 실력으로 비싼 재료를 쓰면 맛있는 요리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 끝판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끝판왕. 아, 일단 이거부터 보여주고 가야 돼. 일단 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공대생 채널 역사 최초로 가장 비싼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와. 요만큼 이 박스 얼마일 것 같아? 키케바 5만 원 정도 하겠죠. 저만큼 더 써봐. 300만 원. 이거 두 배보다 더 물. 650. 7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라라. 우와, 뭔데 이거? 캐비어?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뭐야? 700만 원. 요 작은 거 한 통에 거의 7만 7천 원. 요 큰 건 뭐 한 2, 30만 원 하겠네요, 거의. 우와. 그래서 오늘은 아기상어 뚜루뚜뚜루. 아기상어 뚜루뚜뚜루가 아기상어 되기 전 단계. 철갑상어 R700만원치를 준비했는데 오늘 뚜루뚜뚜루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캐비어로 또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들기에는 또 너무 조금 진부할 수가 있어서. 그쵸. 저희 보통 야식을 먹으면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배달의 민족 야식한 전부 통틀어서 다 뒤져봐도 거의 80% 이상 들어있는 친구가 있어요. 날치알 주먹밥입니다. 곱창 시켜도 오고 닭발 시켜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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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뼈 쭈꾸. 일단 만들기 전에 우리가 살짝 맛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캐비어인데. 아, 아름다운 때깔 한번 봅시다. 스무스. 우와 까득까득 차. 살짝 퍼가지고 요거를. 아, 드셔보실래요? 아니 먼저 먹어. 먼저 먹어볼게요. 비린듯 하면 맛을 표현을 못하겠어. 소금인데 고소하고 비릿한 소금. 진짜? 굉장히 청아하고 알싸한 비릿함이야. 비리긴 해. 근데 되게 맛있는 비린. 오, 그지? 개 같은 거 먹었을 때 안에 내장이지. 내장의 그 고소한 맛에 느끼함은 없는. 없고 느끼함이 없고 담백함만. 바로 그러면 날치알 비빔밥 만들어갖고 배달음식 시켜서 한번 먹어봅시다. 소금이 좀 들어가요. 소금. 그럼 설탕. 설탕. 생각보다 좀 많이 나.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또 사정없이 좀 많이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아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고 이 약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왜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밥이 으깨져가지고. 애기 애기 잘 자라. 이 정도면 됐어. 네, 됐어. 됐어. 어, 브로콜리는 그냥 초장 찍어 먹어야 돼. 아니요 이렇게 이제 좀 다져야 돼.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 잘하고 있다. 아 오케이. 뭐 장가고 되겠다. 하나야. 요리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갈게. 우와 좋아요. 자, 이야 맛있겠다. 쇠가 들어가면 산화돼서 맛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약간 초록색. 100만 원치 채웁시다 일단. 28만 원. 우와 5만 원. 5만 원. 5만 원. 아 그럼 50만 원인데요 선생님. 아 진짜? 어, 계산 잘못하셨어요. 2만 7천으로 바꿔줄게. 이야 씨 진짜 맛있겠다. 야 100만 원치 들어가서 진짜 지금 최고의 주먹밥이다. 진짜 이거는 세상 두 번 안 태어날 주먹밥. 협찬 받았으니까 해먹지. 예? 그만 좀 뭐라 들으끄러. 지금 손에 붙은 것만 2만 원치인데. 야 색깔이 약간 아무래도 캐비어를 넣었기 때문에 청색깔과 와 이쁘다. 솔직히 말해도 돼? 응. 안 예뻐. 예쁜데? 아니 뭐가 예뻐? 식당 가서 이래줘 보세요. 이거 손님이 바로 컴플레인. 아니 주먹밥이 뭔 색깔이래요? 이게 날치알은 주황색이어서 약간 빨간빛이 돌아서 약간 예쁜데 고급지다. 그치 고급지. 자, 이렇게. 와 세트급 8성 요게 1인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캐비어 주먹밥까지는 대충 완성이 됐는데 우리 그래도 이게 아쉬우니까 위에다가 한 스푼씩 살짝 살짝 얹어줄까요? 자 마무리. 아버가 비싼 재료를 내 손에 들고 있으니까 내가 고급 셰프 된 것 같아. 아 뭔가 고급스러워. 숟가락질에 자신감이 생겼어. 주먹밥 완성이 됐습니다. 또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현 셰프님. 와 이거 그래 이런 거 우와. 이런 거 이게 레스토랑 가면은 이만큼 해가지고 3만 7천 원에 팔아. 이거를 호텔이면 공이 하나 더. 아 이쁘다. 언제 이거 요만큼? 아, 그 정도. 와, 많이 얹어주네. 요, 와, 후하다. 이 후하다. 이 정도? 셰프님이 막. 인심만 보여줘요. 딱 보여줄게요. 이게 느낌 묻겠나요? 나 근데 이거 하나 만들어서 지금 먹어보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응. 거의 그냥. 있으네. 카나페. 카나페? 카나페가 무슨 뜻이야? 기력? 그만 와인이 바로 생각나는구만. 그냥 막 까르비니에 소비뇽으로 막 그냥 딱 적시면 그냥 막 끝장나겠구만. 자 까르비니에 소비뇽의 맛이다. 맛있어. 응 맛있어. 근데 이게 잠시만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도 안 느끼. 진짜?
카르비니에 소비뇽에다가 그냥 빡 막. 나 한 잔 하고 또. 아, 어디 한 잔 하고 안 돼 안 돼. 이거 이걸 꼭 먹어봐야 돼. 이거 뭐예요? 이게 체리 체리 치즈. 이렇게 심플? 네 심플. 뭐야? 고 심플. 용? 달라? 진짜 맛있어? 얘 아니야 얘야. 아 우리 근데 미쳤다. 맛있지? 그랬는데 이거 오 진짜 맛있다. 우와 700만원어치 캐비어로 만들어본 우리 안주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당연하죠! 기린! 자 우리 공스터 셰프 코리아 공식 기능장님, 네, 요리 기능장님인데 우리 이 할머니께서 첫 시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진짜 비싸. 지금 요 주먹 하나에 대충 한 10만원이에요 요 주먹 하나에 오늘도 그때 꼬지 않아 10만원이잖아 진짜 너무 예쁘다. 내가 살이 자 이게 진짜 비싼 요리. 와 이게 진짜 깨기도 아깝고 어 정말 너무 아깝다. 그쵸. 캐비어가 뭔지 알아요 할머니? 모르는데? 상어알. 상어? 어 상어알. 상어알로 다 만든 주먹밥이라. 진짜 맛있다. 와 2주 연속 와 할머니 최고 리액션.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끝나. 와 이런 거 호텔 가서 먹는 거 아이가? 죽은 딱 걸치야지. 와 진짜 맛있네. 들어올 때 입안에서 향기가 확 퍼지면서 퍼지는 게 그래서 이게 비싼 거구나. 우는 거는 거. 이게 진짜 맛있어. 아, 저 밥풀은 끝까지 안 떨어지네. 이 만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아. 아 오늘 선글라스랑 캐비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 그니까 고소함이 막 주먹밥 안에 꽉 찼어. 야 그냥 버터 있잖아. 그래. 버터 녹여놓은 것처럼 꽉. 아 최고다. 진짜 맛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맛을 한번 봐야겠지? 맛있어? 이야 일단 맛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알짤 주먹밥이랑 비슷해요. 근데 훨씬 더 입안에 확 퍼지는 그 캐비어 특유의 비리다고 표현하기엔 좀 뭔가 아쉽고 새콤하면서 고소한 향기가 있거든요? 진짜 아까 엄마가 말했듯이 대게 내장에 비린맛이 빼진 그 거기에 비린맛만 빼진 그 느낌. 야 오돌뼈에다가 주먹밥 끝장났지 뭐. 우리 한잔 할까요? 나 쿨피는 먹을래. 카트 해다 하실 거면 저만 먹겠습니다. 운전자 이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아 공제프님 고생하셨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맛있다. 우와 우와 으깨지네. 갑니다. 이 닭발의 불맛 마저도 이 캐비어의 향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만큼 넣으니까. 평생 동안 먹을 캐비어의 한 10배는 먹었어 지금. 진짜 이 정도 절대 못 먹어. 닭 한 마리 들어갑니다. 아 취했다 취했다. 아 캐비어에 취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캐비어 끝판왕 상어알 주먹밥 끝판왕을 해봤는데 혹시 캐비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 가보시고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신기하고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리그리